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 그쵸? 원희룡 부인 이거는 고소 고발을 할 거예요. 이거는 먼저 원희룡 부인을 저희 개국본에서 월요일날 고발을 할 겁니다. 의사윤리 위반입니다. 이거 바로 저희가 개국본에서 월요일날 원희룡 부인에 대해서 의사윤리 위반으로 저희가 바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이거는 경찰에 제출할 국가수사본부에 저희가 고발할 겁니다. 이 강윤영 씨예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상상 초월입니다. 저희가 이거 당연히 해야죠. 이 지사가 여당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식으로 비하를 했고요. 이 지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공존이나 배려보다는 분노와 한풀이, 원한을 가진 뒤틀린 인물이라며 소시오패스, 정신과적으로 안티소셜을 뭐 경향을 보인다. 강 씨가 정신과 전문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요. 계속. 정신과 전문이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재명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묘사를 해요. 치료가 안 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비하를 하고요. 이게 뭐가 큰 문제냐면 원희룡 후보의 부인, 대선 후보의 부인이 여당 후보를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정신과 전문이에요. 정신과 전문의에서 말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신과 전문의는 충분한 관찰 및 면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래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진료를 받지 않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위반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이 원희룡 부인한테 가갖고 정신과적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자기의 주관적인, 지가 정신과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주관적인 입장을, 자기가 진료를 직접 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정신의학 전문이라고 하면서 진료 면담을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생각을 얘기해서 마치 자기가 전문이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남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이거는 엄격한,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신과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밀. 그쵸?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게 비밀 보호예요. 엄격한 비밀 보장이에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는 인식이요, 정신과 의사랑 상담 한 번만 해도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신과 의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엄격한 비밀 보장인데, 이거는 자기가 진료한 환자도 아닌데 이재명 여권의 대선 후보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저는 같이 걸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신병자니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서 모욕죄를 넘어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 강윤영 씨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 정신감정부터 해라. 본인 정신감정부터 해라. 정신을 차리자. 의사 면허 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제 또라이 같아, 제 정신병자 같아,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다.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총수 생각입니다. 중요한. 뭔가 이상하다. 그냥 고소고발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여러분들에게. 원희룡이라는 듣보잡이나 이 강윤영이라는 와이프 문제를 끌고 가지 말자. 지금은 개나 먹으라는 사과 문제와 전두환 찬양에 집중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원희룡이는 누가 봐도 친윤이에요. 이상하게 윤석열이가 위기에 몰리니까 느닷없이 와이프가 방송에 나와서 소시오패스 이런 발언을 하면, 그쵸? 이런 발언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또 다른 이슈로, 또 다른 이슈로 윤석열이의 개나조라라는 사과가 묻혀요. 그렇지 않아요? 묻히지 않아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 같아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야. 그냥 강윤영이는 그냥 고소 고발하고 끝내. 뭐 이재명 후보 이거를 뭐 캠프가 고소 고발전으로 난타전을 벌일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캠프가 윤석열도 아닌 윤석열 캠프에서 그랬다 그러면 난차단을 벌여도 돼. 원희룡이라는 대도 안 되는 애랑 이재명 후보가 캠프에서 난타전을 벌일 이유가 없어. 더 크게 확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민단체가 우리 같은 개혁국민운동부 시민단체가 갖고 의사윤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그냥 고소하면 돼. 무시해. 진짜 중요한 것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호남 광주 분들에게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 윤석열이의 반응과 그의 사과 방식, 일베 방식에 의한 개나 갖다 줘라 하면서 그거를 집중해야 돼. 응? 그쵸? 뭔가 이상해. 응. 거기에 고발 사주 청탁 고발 거기에 집중하자고. 응. 저런 듣보자 개소리를 우리가 물고 늘어져갖고 계속 몇날 며칠 떠들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고발사주, 국기문란, 김웅, 손준성, 손준성이 최측근, 윤석열의 최측근 손준성, 거기에다가 녹취록, 거기에 광주,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전두환 찬양으로 가자고. 전두환 찬양, 거기에 개나조라라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인식, 이걸로 싸워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원희룡 부인 갖고 싸울 일이 아니야 이게. 응? 그렇잖아요? 이거 뭐하러 우리가 원희룡 부인 갖고 뭐하러 싸워? 깜도 안 되는 것들이랑 뭐하러 싸워? 응? 괜히 오늘 하루 종일 우리끼리도 원희룡 부인 소시오패스 이거 갖고 우리가 계속 난리를 쳤잖아. 원래는 이거를 개나조나 사과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해야지. 어? 빨려 들어가지 말자고. 알겠죠? 제가 보면 논개 작전이야 이건. 원희룡과 그의 부인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나 뭐 한자리 하려고 논개 작전을 펼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고 있어. 안 그리고 안 그렇다고 하면 의사윤리법 위반을 모를 리가 없는, 어? 이런 부인이 나와서 이런 논개를 할 이유가 없어. 정신건강 전문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비밀보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갖고 이런 윤석열의 위기에 몰리고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갑자기 이슈를 전환할 이유가 없거든. 응? 빨려 들어가지 말자. 그쵸? 우리는 윤석열의 국민을 개대들이 취급하는 개나조나라는 사과에 집중하고 거기에 광주 전두환을 찬양한 거에 집중하자. 거기에 고발사주 국기문란 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개총 생각이었습니다.